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이제 애견미용사비랑 애견미용학원 외부 강의도 하고 있는 김남정이라고 합니다. 애견미용으로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왜 되신 거예요? 유기견 봉사를 하다가 애견미용을 강아지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기 때부터 항상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 인생이 강아지가 없던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이 강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인생이 강아지. 인생이 강아지예요, 저는. 애견미용에 대학 출강에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네. 고등학교 교육까지 하고 계시는데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데? 처음에는 작은 샵으로 시작했죠. 한 9평 정도,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실습생이 한 명이 오고 그러다 어쩌다 2명, 또 어쩌다 3명 그러다가 이제 6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됐어요. 9평 샵에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용실로만 운영해도 9평이 꽉 차더라고요. 울타리 밖에 테라스 상담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인도까지 나와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80평, 100평 정도 되거든요. 확장을 하게 됐고 직원도 더 많이 늘려서 애견미용을 활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뭔가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이 힘들죠. 네. 애견미용사로서 힘든 점하고 그런 거 한번 고충! 애견미용사로서 힘든 부분은 많이는 없어졌어요. 1년 차까지는 그건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보호자님들이랑 상담이나 뭐 강아지들이 너무 안 우리는 다 괜찮아요. 보호자님들의 마음도 이제 아끼는 강아지니까 마음도 너무 이해하고 강아지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 바보 발톱 자르는 거 싫어요 하는 강아지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애견미용사로서 힘든 부분은 많이 없는데 그릇이 요만 있다면 점점 커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견미용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애견미용은 사실은 기술직이고 기술은 한번 익히면은 평생 가는 거고 반려동물 산업은 점점 커질 거고 근데 분명히 전망은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버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저 또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어깨나 등 쪽이 많이 망가져 있고 손목도 망가져서 미용을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 쪽으로 좀 빠진 케이스이기도 하고 아직도 애견미용이 좋아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이 조금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있고 처음에 기술직이다 보니까 기술을 얻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배우기엔 열정페이예요. 시스템상으로 배우면서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일하면서 교육받고 하는 부분이 어렵고 보호자님들이 있는 강아지들이란 말이에요. 섣불리 맡길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보호자님 있는 강아지를 줄 수도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육기간 되게 길어지고 열정페이로 돈을 못 받는 기간은 길어지고 이 시스템 때문에 미용사들이 가장 못 버티죠. 몸은 힘든데 돈은 적게 받고 실력은 늘지 않고 고질병이 있네. 직업병. 직업병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 강아지 미용은 왼쪽 손으로 강아지 보정을 해요. 얼굴을 이렇게 받쳐준다던가 아니 다리를 받쳐준다던가 계속 어딘가를 받치고 그 무게를 계속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강아지들 많이 싫어하면은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테이블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발버둥 치지 못하게 더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관절을 이용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건데 이제 왼쪽 어깨랑 목들 담이 오고 도구나 미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쪽 손이 많이 쓰니까 손목 저는 아대를 계속 쓰고 미용을 해요. 안 그러면 찌릿찌릿해서 도저히 미용을 못 하더라고요. 가위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깨가 들리니까 이쪽에 항상 담이 와 있고 이쪽에도 항상 담이 와 있어서 지금도 고개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요즘 고질병이 있답니다. 명확한 이 환경과 시스템.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문화는 빨리빨리 한 시간 내에 많이 끝내기, 하루에 막 7마리, 막 5마리, 막 이렇게 많이 끝내는 게 문화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소중하게 교감하면서 아주 퀄리티 높은 미용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제가 미용으로 지향하는 목표예요. 그거를 많이 고려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미용을 하다 교육으로 넘어온 이유는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 쪽으로 미용사들도 가르치고 또 보호사님들도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아예 모르시고 어떤 털을 가졌고 어떤 견종별의 질병을 가졌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키우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본 케어 방법, 사람으로 치면 아기를 키우는데 손톱 깎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강아지 깊어주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씻기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 아기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 강아지를 보니까 그걸 왜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서 보호자 클래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미용사도 필드 미용으로 어떻게 강아지들을 올바르게 미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신념이에요. 제 가치관이고 반려동물 문화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실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고 응원해주시는 보호자님들이 있고 뭐 주변 분들도 많이 위로해주시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미용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칭찬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미용을 제가 가르쳤을 때 너무 잘하고 보호자님들이 만족하시고 너무 예뻐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미용사로서 성장했다고 느낄 때 그때 미용 잘했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뿌듯하고 또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집에서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애기 10년 20년 다 살 텐데 우리 집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잘 선택한 게 원장님한테 보호자 클래스를 들은 두 분이라고 말씀해줬을 때 그때 너무너무 보람이 컸어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계속 이제 그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면서 너무 신기해 그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하세요.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렸냐면 짜잔 이렇게 그렸습니다.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하나 둘 지금 걸어만 알지?